지금 딱 됐어요. 안녕하세요. 수시 3강을 하게 된 김종수입니다. 자, 수시 3강을 하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. 저는 처음에 좀 되게 처음에 못 믿었어요. 막상 붙고 나니까 너무 여태까지 힘들었던 감정도 다 생각나고 굉장히 네, 뜻깊었습니다. 곧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입학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? 입학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드로잉이나 이런 것도 따로 배워보고 싶고 영어 회화나 영어에 관해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. 그러면 대학 입학하고 나서 해보고 싶은 건 뭐가 있어요? 좀 친구들이나 좀 같은 동기들 많이 사귀고 싶고요. 야작. 야작? 네. 밤새서 네, 야작. 과장은? 네. 네, 나중에 꼭 해보시길 바래요. 미래 입시 준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거예요? 저는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또 이거를 고쳐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미래 입시에서 실기가 중요하잖아요. 입시하면서 실기에 신경을 많이 썼을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꼽으라면? 일단 형태, 드로잉, 그 다음에 완결미,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형태는 일단 무조건 틀리면 안 되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 또 드로잉이 제일 중요한 게 드로잉을 어느 정도까지 해놓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니까 드로잉 꼼꼼하게 하는 게 좋고 마감이 많이 떨어진 학생들이 많은데 마감을 잡아야지 대학도 잡습니다. 입시하면서 스트레스 같은 거 많았어요? 어떨 때 제일 스트레스? 뭐 대부분 힘들었는데 항상 좋은 쌤께서 더 하라고 할 때 항상 그렇게 막 못하면 모질한 것도 아니고 한 5%가 부족하니까 나는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한데 좋은 쌤이 계속 더더더 하셨는데 이제 끝나고 제가 그림을 찬찬히 보고 또 다른 그림도 많이 보고 하니까 아 진짜 더 해야 됐구나 깨달았습니다. 다시 이제 입시생으로 돌아간다면 부족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싶어요? 전 좀 초반에 집중하다가 끝으로 갈수록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좀 입시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서 좀 어떻게든 끝까지 마무리하자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같이 미술학원에서 수업하면서 제일 기억나는 게 어떤 거예요? 이제 우리 학원은 그림을 다 그리면은 복도에 깔아서 다 같이 강평하는데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. 항상 이거를 아 늦게 눈에 보이나 눈에 잘 띄나 아 이번엔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기억에 제일 남습니다. 제일 좋았었던 때 그림 그리는데 어떤 날 그림이 너무 잘 나와서 뭐 숙쌤이나 조원쌤도 잘했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. 입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이 있을 건데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수시나 정시 준비할 때 그때마다 그림이 너무 잘 안 나온다고 좌절하지 말고 좀 그림이 더 늘어간다는 거에 재미를 붙여서 계속 입시를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김종수 학생에게 다 같이 미술학원이라? 학원에서 거의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니 이제 집이나 다름없다. 다 같이 미술학원은 우리 집이다. 네. 종수에게 이주원 선생님이랑 입시계의 백종원이라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못되게 막 괴롭히시는데 이제 속마음은 누구보다 나 잘되라고 입시 성공하라고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못되게 컷 분이십니다. 다같이 삼행시다.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다들 괜찮은 입시 학원을 찾고 있다고? 다 같이 모여봐. 다 같이 미술 학원으로. 이 이런 학원이 또 어디 있을까? 다 같이 화이팅!